정부가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패키지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른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 안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대책은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 투트랙입니다.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있어선 동문서답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 허들을 낮춰서 공매도 시장에서 프로선수인 외국인과 기관하고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는 건데 대단히 그 잘못된 정책이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수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역시 높여달라는 건데 반대로 개인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걸로는 여전히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불만입니다.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 시 의무로 대차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등 추가 규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를 많이 규제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차별 공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외국인 투자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한국을 떠날 이유가 되는 건 뭐 분명히 맞죠.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발언한 바로 다음 날 나온 대책이라 투자자와 시장의 고민 해결보다는 우선 내놓기 급급했던 서리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